여긴 어딜까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이곳은 순천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곳 순천 문화의 거리에서 매년 예술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올해 역시도 10월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예술축제가 펼쳐집니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들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술축제 빠져보실래요? 붕당! 순천 문화의 거리 예술축제는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격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체험활동, 다양한 예술전시회, 그리고 역사길 투어와 무료 영화 상영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함께 둘러보시죠. 여기는 순천 부읍성 서문안내소인데 이 안에서 뭐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 DJ를 10년 했지 않습니까? 이야, 지금 뭐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의 방송인데 어떤 방송인지 급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이거 방송 좋네. 안녕하십니까. MBC 신나는 라디오 10년차 DJ 양정원 반갑습니다. 와. 야, 이거 뭐 제가 라디오를 DJ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약간 그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의 자유로운 느낌의 라디오 처음이라. 그쵸. 저희는 대본도 없고. 그러니까요. 앞에 뭐 마트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인터뷰하시고 세탁소 홍보도 하시고 커피숍 홍보도 하시고 이런 관광객분들도 오셔서 추억도 쌓고 가시고. 다양하게 이렇게 관광객들로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 맞아요. 뭐 이제 계속 방송 이어서 진행하시겠지만 이제 저는 가봐야 돼서 방송 얘기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했으면 그러니까, 너무 제가 든든할 것 너무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이네요, 진짜. 네. 그럼 우리 마지막 가지 마세요. 순천 문화의 거리 BTS 하고 외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문화의 거리 BTS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색다른 방송을 개원했습니다. 야, 재밌는데? 방송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가게 되면 또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서문 안내소에서는 토요 아트가 진행되는데요. 야, 여기 또 뭐 체험하는 곳이네. 네, 이곳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에코백 만들기하고 매듭 팔찌 그리고 바다 시계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건 어떤 걸 체험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다 보석 시계 만들기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쁜 시계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물들이 쭉 놓여져 있는데 뭐 준비물이 많지는 않네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주 재료는 이렇게 바다 유리,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판에 또 바다 유리만 붙이기에는 밋밋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천연 소재인 막끈을 가지고 테두리를 먼저 장식을 해볼 거예요.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바다 보석 시계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와, 양성화 리포터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도 오랜만인데요. 직접 시계 바늘도 붙이고 바다 유리도 붙여봅니다. 바다 유리는 바다에서 버려진 유리가 깨지고 풍화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매끈하고 알록달록한 색 때문에 바다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바다를 품은 시계 완성! 예술축제라고 해가지고 관람만 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까 예술의 혼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담을 수 있다는 그리고 나에게 추억도 남을 수 있는 좋은 선물 하나 얻은 기분입니다. 와, 이거 뭐 방송도 경험해보고 직접 제 손으로 체험도 해봤는데 이번 예술축제에서 체험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체험에 더불어서 눈이 즐거울 수 있는 전시 공간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지? 이쪽인가? 가볼게요. 순천 문화의 거리 안에서는 어떤 곳을 가든 걸어서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데요. 매번 전시의 주제는 달라지지만 상시로 진행되고 있는 전시관이 많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창작예술촌 3호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작품 전시는 어떤 주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전시는 이제 순천 국제 정원 박람회를 이제 기념해서 네. 전국에서 26명의 작가님들이 모이셨어요. 5월에 모이셔서 네. 그 박람회장을 비롯해서 순천의 이제 곳곳을 누비시면서 네. 이제 탐방을 하시고 이제 본인들의 시각으로 이제 작품들을 완성해서 지금 이제 보이는 그런 결과전 형식의 전시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구나. 지금 순천이 여기 담겨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록초록함이 좀 많이 있고 정원이 담겨있는 느낌이라서 네. 들어온과 동시에 마음의 평온함을 좀 느낀 게 아 그래서 그런 거였네. 조광훈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2023 순천을 그리다를 주제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순천의 풍광과 자연, 문화적 유산 그리고 일상 속 숨은 아름다움을 작가의 시선으로 그린 작품들이 있습니다. 8월 31일 목요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순천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딱 좋은 전시회입니다. 아, 정말 딱 맞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니, 들어오는 문 앞에서도 이 간판에 한복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데 이곳은 지금 한복은 한 2벌밖에 없고 네. 다 그냥 신발입니다. 네. 네. 지금은 조선시대 신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신발은 크게 화와 리로 나눠집니다. 네. 그런 신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옛날의 조선시대 신발들은 어떤 신발이었는지를 현장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혜순 한복 공방에서는 조선시대의 신발 꽃길을 걷다를 주제로 정말 많은 신발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조선시대 신발 문화와 계급별 신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고요. 좋은 일만 생기고 꽃길만 걷기를 바랬던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엿보이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곽재구 창작의 집인데요. 다른 전시관과는 많이 달라 보이죠. 작은 동굴 같은 공간에서 예술의 혼이 느껴집니다. 글들이 더 와닿는 것 같아. 신기하네. 동굴을 지나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와 내부에도 다양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야 여기는 또 색다른 느낌이네. 이건 어떤 곳입니까? 네 여기는 곽재구 창작의 집으로서 네. 시 전시 공간이자 시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단 한 군데만 있는 갤러리죠. 근데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랄까 어떻게 즐기면 좋습니까? 지금 전시는 이제 시 간 여행으로서 시에 이제 도달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시를 하게 된 작품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애들에게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어요. 특히 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네. 이제 시를 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게 아예 작품을 스케치북이나 이런 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고 추억을 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곳에서 추억 좀 쌓고 가겠습니다. 시간여행 은하수 속 별들의 노래를 주제로 청년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놨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문예 창작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술지 안에서 다양한 걸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시 공간에서 멋진 전시도 봤는데요. 순천에 오시면 정원 으뜸이죠. 그와 더불어서 예술축제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천 예술축제 정말 예술이야 예술이야. 네, 순천 문화의 거리는 정말 갈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공간인데요. 네. 축제 기간 동안 마을 방송국부터 뭐 시계 만들기 여러 가지 정말 전시까지 볼거리들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넷째 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문화의 거리 가시면 다양한 축제가 또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거리는 가면 그 특유의 에너지를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에너지 많이 많이 느끼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